이게 이제 발기가 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해면체에 피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혈관 건강이랑도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앞서 저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혈압, 당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우선 이제 발기가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네. 거꾸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발기라는 건 지금 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음경, 네. 해면체에 피가 차는 그렇죠. 현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이제 균형적인 역할을 잘 해야 네.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관이 되겠고요. 그렇죠. 피를 그렇죠. 공급하니까. 네. 또 혈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라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이 또 있어야 아, 되겠고, 그렇죠. 피가 차는 공간은 주로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경 해면체의 공간, 근육, 이세 가지가 모두 다 건강해야 적정하게 되겠네요.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관, 신경, 근육 요세 가지가 맞습니다. 다 건강해야 원하는 만큼 하여튼 세울 수 있겠네요. 원하지 네. 않아도 이렇게 일어서는 아, 그럽니까? 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네.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아, 그럼, 지금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왜 발기력이 떨어지나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기 때문에, 네. 1990년대 말에, 미국하고 유럽 두 군데서 거의 한 2, 3천 명씩 대상으로, 3년 정도씩 거의,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요소들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 뭐 설문도 있었고, 피검사도 대규모 있고, 조사네요. 굉장히 대규모 조사했고, 정확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역시, 기대했던 건지 아니면 기대 안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했던 조사하고 나머지 유럽에서 했던 두 가지 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들이 1, 2, 3, 4, 5 이렇게 거의 순서가 큰 나왔는데, 거부터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나이입니다. 아, 나이가. 이거는 제끼겠습니다. 이건 뭐, 두 번째가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병. 당뇨. 당뇨가 있으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혈관이나 혈관, 신경 신경 다다 영향을 망가질까.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는 불쾌하지만 좀 어쩔 수 아니, 없는. 요즘에 보면 젊은 당뇨 환자들도 급격하게 맞습니다. 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 원인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환자들 망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요인이 이제 고혈압인데, 고혈압이라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탄력성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 네. 두꺼워지면서.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또 혈관, 딱딱해지고 좁아진 혈관을 늘려주는 고혈압 아. 약도 역시 발기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고혈압과 고혈압 약둘다 이제 발기력 저하에 이제 큰 영향을 주고요. 사실 저희 이제 예전에 옛날에는 혈압약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에는 그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먹으면은 뭐좀 불편해 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혈압약이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그 혈압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베타 차단제거든요. 그래서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도 쓰지만 사실은 이제 또 많이 쓰는 데가 그 아리드미아가 뭐죠? 아, 부정맥. 부정맥 예, 치료제로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 맥박이 불규칙하게 또 뛰는. 맥박이 좀 빠르게 뛰는 사람들한테도 처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갑상선 뛰는 분들한테 항진증이라든지. 베타 차단제를 사용을 하면은 의도하지 않게 발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도 사실은 영향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되어 있지만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 몸의 말단으로 가는 그렇죠. 혈류가 조금 떨어진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러니까 피를 확 밀어넣어야 밀어넣어야 되는데 그 힘이 맞습니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소 그렇겠네요. 발기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고혈압이 생기지 않게끔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는 네 뭡니까?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 소위 만성질환들이죠. 우리 뭐, 간 아. 장애라든지, 폐 장애, 폐병이 대표적인 뭐 있다든지, 지방간. 뭐, 간염, 뭐, 그 다음에 뭐,
폐, 그러니까 하여튼 만성 질환. 그렇죠. 만성 뭐 폐쇄성 폐질환. 심장, 그렇죠. 콩팥, 뭐 다 특히 이제 신장 콩팥 질환 같은 게 이제 많이 오는데 말기 이제 신부전 같은 이런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사실 콩팥 질환이라는 것도 콩팥이 혈관 덩어리니까 맞습니다. 예. 혈관의 문제가 예. 맞습니다. 이제 결국 혈관 문제로 귀결되네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 지금 말씀 잘하셨다시피 이제 발기력이 떨어지는 거를 그 미국 심장학회 같은 데서는 심지어 발기력이 떨어지는 환자하고 연관성이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들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기력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발기만 우리가 검사할 그렇죠. 게 아니고 심혈관계도 같이 주의 깊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이게 발기부전이 영어로 이제 erectile dysfunction이니까 네. ED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early death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호. 그러니까 결국은 예, 발기부전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예. 혈관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발기부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근경색이나 중풍이나 각종 만성 뭐 신장 질환 같은 혈관성 합병증으로 가는 뭔가 좀 이렇게 경고 신호?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비뇨기과도 가야 되지만 일단은 내 혈관 건강에 예. 대한 관리도 예.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예.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요약을 잘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사족을 붙이자면은 네. 그 발기력이 떨어지는 즉 이제 음경 해면처 쪽으로 가는 혈관이 아마 좀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 정도 말초에 있는 혈관에 신경이라든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라면은 네. 우리 몸 다른 데 있는 혈관도 당연히 그렇겠네요. 한 군데만 그렇지 않고 그렇죠. 같이 비슷하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너무 생각하는 건 좀 큰 걸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심근경색이나 중풍을 미리 이제 알 방법이 없는데 거꾸로 이 발기부전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문제를 조금 일찍 발견할 수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견인데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이, 당뇨, 혈압, 그 다음에 만성질환,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은 네. 이제 이게 그쪽, 서구 쪽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셜 헤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많죠. 네. 술,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말이 많은 이제 마리화나라든지 이런 마약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요인이 들어갑니다. 뭐 스트레스라든지 그 수면 장애라든지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야, 현대인들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들이네요. 결국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내가 왜 요새 발기가 안 됩니까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한두 가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계량적으로 그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를 예를 들어 다 가지고 있는 환자분이라 그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그 악화시키는데 50%의 역할을 했는지 10%의 그렇죠.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계량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가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있고 네. 없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일부 소수의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걸 뭐 되돌려서 이제 혈압이 정상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당이 정상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나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거꾸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다섯 가지 중에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뭐 술, 담배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뭐 생활 습관 개선이 이제 예, 굉장히 예,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